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 차원의 처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접하기 힘든 인도네시아의 작은 도시를 매년 방문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퍼레이드의 정신을 담은 행사 주제와 슬로건을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110만 명이 서명한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서명지를 주요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정당들은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